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마니요. 자, 오늘은 제이와 마니가 준비한 저녁은요, 떡국입니다. 떡국! 아, 뜨거! 아, 진짜. 아,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마니님. 어쩔 수 없었어요. 아. 발포 비타민 음료로, 네, 왜요? 비타민 보충 좀 하려고요. 네. 물이 끓으면은 이제 떡부터 드시면 돼요, 일단.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떡국. 나 뭐지? 재료 뭘까요? 캐리너께서. 지금은 떡이랑 감자가 들어가 있어요. 네. 육수는 멸치 육수입니다. 감자 다 익었어.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각종 재료를 다 넣으십시오. 김만 좀 적당히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마늘을 엄청 좋아해서 말이죠. 자, 이렇게 재료, 미리 준비해둔 재료를. 색깔 아닌가 보이는데? 익었어! 감자는 미리 좀 익히셨어요, 수초코님이. 4는 해야겠는데요? 마니님. 자, 이 친구는 마늘, 그 다음에 마늘과 고추파. 청양고추, 파 넣고요. 이 육수가 싱겁지 않기 때문에 김은 다안 넣을 거예요. 김에도 간이 돼 있잖아요. 정말 하늘이 인정한 시엄마 두분 계시네요. 그냥 남자같이 멋있게 부어요. 캐리 누나 잘 봐요. 캐리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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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캐캐캐캐캐캐 이걸 봐서 내 접시 위에 올릴게요. 그리고 제니와 그 음료 앞에 있는 간장은 여기 따로 이제 저희가 간 보면서 더 자기 개인 그릇에 넣어 먹을 거예요. 김그 뜨거워. 계란도. 계란 언제 넣지? 계란이 샤샤샤 풀어주시면 돼요. 나한테 다 시키는 거야, 많이. 제님 옆에 있으니까. 아, 나 후추, 내 후추! 아, 내 후추! 아, 어떡하지? 난 이게 꼭 들어가야 돼. 딱 좋은 것 같아요. 딱 좋아. 아주 좋아. 옆에 반찬 같은 건 뭐예요? 이거 오이 무침이야. 오이 무침.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우리 초코님 고마워요. 네. 자, 불을 좀 줄여 보시겠습니다, 네. 마님. 이제 2로 줄일게요. 1. 1로요. 경상도식 김치떡국. 예, 맞아요. 여러분들 맛있어 보여요? 떡국을 언제 드셨습니까, 여러분들? 보통 설날 때 많이 먹죠. 설날 빼고는 안 드세요. 저는 이 떡국 떡을 가지고 떡볶이도 만들어서 많이 먹고 떡국도 떡국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동으로 인생 아 초코님 저 오늘 김치떡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보세요, 그럼. 웬일이에요? 국물 좀 넣어서 저거 간 맞춰 드세요. 일단 그냥 먹어보고요. 됐어요. 조금씩 덜어 먹어요. 네. 우리 눈물이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잘 보냈어요. 비가 오는데 너무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BP 없었죠, 여러분? 오늘 매장에서 또 떡볶이도 먹었죠. 잘 먹겠습니다. 네, 1일 1떡. 근데 이거 양념장이 엄청 맛있어 보여서 좀만 넣어서 먹어봐요. 저도 좀만 넣어주세요. 좀 넣어서 먹어보고 싶어요. 이거 너무 귀엽다. 뜨거. 놓고 먹을게요. 맑은 건 좋아하는데 하얀 건안 좋아. 그쵸? 약간 고기 막 부글부글 삶은 하얀
하얀 고깃국 이런 거는. 그쵸. 오늘 손님이요? 아니요, 오늘 매장에 좀 리모델링 할게 있어가지고 리모델링 하느라고. 손님은 뭐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일부러 예약을 안 잡았어요, 또 오늘은. 네, 할게 많아가지고. 국자 빠진다고? 맛있다! 아, 역시 간장 양념 들어가니까 더 맛있네요. 난 너무 멀어. 어떤 게요? 겉절이야? 오이. 겉절이에요? 그럼 어떡하죠? 거기다 아닌데. 아, 됐어요. 그래요? 이것만 봐서는 이거 그냥 옆으로 옮겨. 저기 놔둘게요. 그거 김 싸먹어도 되고 김 싸서 먹어도 되고 뭐 등등등. 앞접시 이거 그냥 앞에 놓으면 돼요. 공간이 있어요, 조금. 밑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오이 무침. 맛있어요, 눈물님. 끝내줘요. 육수는 멸치 육수로 하셨대요. 천천히 먹을게요. 적당히. 전국적으로 지금 비 오는 거죠? 전국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감자도 먹어볼게요. 서울에 비가 엄청 많이 와요. 모애기님, 안녕하세요. 종훈이 어서 오고. 신김치 먹어야 맛있는데. 겉절이 싫어요, 캐리 누나. 입맛이 되게 까다롭네, 캐리 누나. 대신 이거는 근데 오이만 들어있어요. 오이랑 양파랑 들어있습니다. 엄청 맛있어. 네. 단풍 구경요? 다 떨어졌겠네, 진짜. 그러게요. 근데 요즘은 단풍 절기가 좀 짧아진대요. 점점 짧아진대요. 여러분. 일찍일찍 보셔야 돼요. 엠보싱, 우리 초코님 선물. 어서오세요. 오이무침. 반갑습니다. 옷 이뻐요? 쟤는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어요? 이쁘대요. 엠보싱이라고 그랬어요. 네. 캐리나 이 비가 그치면은 단풍이 거의 다 떨어졌을 것 같아요. 이 떡국떡으로 떡볶이 만들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인정. 수저로 이렇게 떠서 막 먹으면. 네. 그냥저냥 그래요. 고마워요, 눈물님. 맛있다. 맛있어요? 네. 이 떡국떡은 어디에 넣어도 다 먹어도 맛있잖아. 인정. 맛있는 저녁도 드셨습니까? 떡볶이? 떡볶이 만들어서 드시면 맛있어요. 맞아요. 우리 민규 추천 고마워. 멋쟁이.
맹류 일부러 넘어와서 추천 눌러줬네요. 그런가 봐요. 착해요. 고마워. 오늘 카레 드셨어요, 눈물님? 저희도 곧 먹을게요. 곧 먹겠습니다. 카레 먹고 싶네요. 네. 반가루, 반가루. 얘를 이렇게 놔둬야 할 거 아니야. 국자? 누구? 수저를 쓰는 게 훨씬 편해요. 이게, 뭔가 그래요, 좀. 그쵸, 블랙버스트 소세지로 카레 먹으면 맛있죠. 다른 분들 저녁 안 되셨어요, 오늘? 어서 오십시오. 우리 미니 어서 오고. 반가룽 반가룽. 국자. 이건 내가 산 건 아니고 초코님이 사신 것 같은데. 네. 그 왜 다들 저마다 가정에 집에 그 그릇은 다 하나씩 있다고 하잖아요. 그 뭐야 그 접시 어디 거야? 코레. 코레. 두 분은 친구이신 거예요? 줄리아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 제가 형이고요. 화면 왼쪽에 있는 친구가 동생입니다. 네. 저희는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직장 동료입니다. 일 끝나고 둘이 밥 먹기 심심해서 같이 밥 먹어요. 재밌게. 그리고 이 친구 집이 멀리 이사 가는 바람에 제가 방 한 칸 내드렸어요. 반가워요. 반가로. 수고하신 분들 우측 하나 따봉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저희는 그 미용을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반가워요. 진짜 떡국이랑 감자 잘 어울리네요, 여러분. 잘 어울려요. 맛있어요. 이거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이 국물이요? 끝내줄 것 같습니다. 이 국자 잠깐 빠이증 하겠습니다. 맛있다! 이건 더 맛있어. 아, 그래요? 나는. 제이님 스타일. 나 매워. 그러게, 매콤하네요. 조심히 올라오세요, 우리 민님. 다 습관먹네, 와니께서. 맛있게 먹으면 장땡 아닙니까? 떡국에는 감자, 떡, 파, 고추. 팬을 앞에 좀 잡아주실래요? 팬이 너무 얕아서 국물이 안 떠져. 이건 그래도 깊은 팬인데. 네. 국물을 근데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오늘. 빨대? 마니님을 알아요? 누구지? 안녕하세요. 누구죠? 마니님. 제가 마니입니다. 아, 제이님이 더 잘생겼죠. 모르는 거야. 물어보는데 뭐가 보는 거예요? 다들 떡국 좋아하십니까?
땀이 동동. 쌀쌀한 밥에 겉절이 올려 먹고 싶어요. 맛있죠, 그러면 진짜. 소고기 들어간 미역국을 좋아한다고? 떡국. 저는 고기 들어가면 좋습니다. 나는 그냥 떡국만. 그거 치웠어요, 캐리누나. 네. 어? 안녕하세요. 만두 넣으려고 하다가 뺐어요. 처음부터 안 넣어서. 네. 다음 기회. 추천 감사합니다, 먹동이주님. 추천 고마워요. 비도 오고 부침개에 막걸리 한 잔. 눈물님께서. 제가 오늘 원했던 건 김치 떡국인데 말이죠. 저 비 오는 날에 부침개 막걸리 짱이죠. 김치떡국은 김치가 맛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 이상 먹고 들어가죠. 별이가 한번 방송을 타더니 네. 계속 들어오고 싶어하네. 아직도 비와요, 서울은. 밑에는 그쳤어요? 비가 하루 종일 왔어요. 양념장. 마시가 있는 양념장. 저도 한번 국물 좀 넣어서 먹어볼게요. 김치죽? 진짜 맛있지. 야도님도 안녕하세요. 큰 거 약간 이렇게 노릇노릇 이렇게 보이는 거는 감자예요. 감자. 콧물이.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치가 국 종류에 들어가는 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 왜 국물이 끝내줍니다, 냥냥님.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떡국이랑 감자랑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네. 선생님은 별로예요? 잘 어울려요. 골고루 드세요, 마님. 어이가 없네,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너무 고추 골라 드시는 거 아니에요, 마님? 아니, 저 다 벗고 있거든요.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그럼 먹어요. 근데 왜 골라내요? 아, 기분 나쁘거든요. 헐! 고추를 다 골라냈어. 제이님이 준 거 다 그대로 그냥 골라냈습니다. 헐. 먹지 마요. 네, 양념장 보고 초코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어, 근데 진짜 이 국물 넣어 먹는 거 맛있네요, 양념장. 어때, 난 이거 넣어서 네. 먹는 게 더 내 스타일. 맛있어요, 맛있어요. 더 맛있다. 저거는 이제 잔치국수에 넣어서 먹어야지. 김, 맹김에 싸먹거나. 네.
네, 떡국에 넣어 먹으라고 양념장 만들어 주셨습니다. 싱거우면 따로따로 넣어서 먹으라고. 여기다 넣지 말고. 참 따뜻하시죠? 김치를 엄청 좋아해요, 두 분이. 발표하고 싶네요, 선배님. 저도 누가 찌개에 국줄때 파까지 덤으로 주면 다 뺀다고요. 캐리 누나,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왜 그래요? 파는 맛있어요, 그래도. 캐리 누나 가리는 거 너무 많아요. 네, 옆에 있는 거는 오이 그 겉절이에요. 이거 먹을 만해요. 여기서 나오는 거 이거야. 네. 이거 먹을 만해. 굿굿. 네, 비타민 음료로 발포 비타민. 초코님이 또 오이를 맛있는 걸 사오셔가지고 오이가 맛있으니까 더 맛있어요. 양념장도 맛있고. 그만큼 맛있다는 거죠, 도보나님. 좀 빨리 없어진 것 같죠? 고추장에 찍어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나는 초장. 초장도 맛있죠. 오이 가격 적당한 것 같아요. 한 개에 1,000원꼴. 비싸네요. 오늘의 말썽이 또 캐리는 올라가나요? 초장에 오이 찍으면 맛있어요. 네, 개치, 개치. 근데 대부분 초장에 좀 많이 찍어서 안 드세요? 오이? 식당에 가도 초장이나 많이 주잖아. 그쵸, 특히 횟집 가면은. 양양님은 된장에 찍어 먹어요. 오이 쌈장에 찍어 드세요. 각자 취향에 따라서 찍어 드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해 주세요. 자, 다음 소금 없으세요? 소금? 소금 없어요? 감기 안 드세요, 많이? 아, 좀 한잔 하시 집어 먹으려고요. 먹을게. 꺼끼엘님 안녕. 마요네즈 찍어 먹어도 맛.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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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마요네즈 오이요? 네, 맛있어요. 없는지 오케이. 네, 모르겠어요. 한번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아 마요네즈. 정말? 네. 마요네즈 오이 찍어 먹어도 맛있어. 한번 나중에 먹어볼게요. 부산에서는 약간 포장마트 같은 데 가면 포장마차 같은 데 가면 메추리알이랑 방울토마토 당근 오이랑 쌈장이랑 줘요. 서울에는 둘다 줘요. 초장이랑 쌈장. 네. 워낙 입맛들이 다양해서 다 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쁜 얼굴을 하고 살포시 내려앉고 자, 열심히 소통하십시오. 이제 불 끌까? 아니면 켤까? 마음대로 하세요. 네, 꺼요, 많이. 이게 큰 팬이 처음에는 좋은데, 네. 먹다가 보면 너무 휑한 게 많이 남아서. 네, 따끈한 떡국 아주 맛있어요, 오킬님. 다음에 떡국떡으로 뭐라는 거야? 읽지 않겠어요, 캐리 누나? 이 떡국떡으로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대됩니다. 진짜 여러 가지 재료 많이 듬뿍듬뿍 넣어서. 아, 그것도 한번 해야 되는데. 어묵 그거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어묵 꼬지. 모듬 어묵 꼬지. 빨갛게요? 뭐 빨갛게도 뭐가 이렇게 툭 나서 비켜요. 쑥 나와요. 야, 제가 지금 감자. 나는 소리 언제 이렇게 소리 나요? 어떤 소리야? 그런 거요. 떡국떡을 떡볶이 먹으면 맛있어요. 수저로 퍼서 한 입에 먹어도. 그쵸. 맛있죠, 냉냥님. 떡국떡에 김치 넣어서 떡볶이 만들어도? 옛날에 그렇게 먹은 것 같아요. 옛날. 김치 떡볶이. 호로로 호로로. 감자 좀 천천히 먹고 있습니다. 코끼리님. 맛있다. 맛있게. 뚜기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뭐 드셨어요? 남 감자. 감자. 김치 떡국 떡볶이. 저는 김치 떡국 엄청 좋아해요. 얼큰하게. 아이들은 짜장 떡볶이나 아니면 카레 떡볶이 아니면 궁중 떡볶이 많이 해 먹었어요? 많이 해주셨어요, 냉냥님? 꽃길이 아프리카가 많네. 추천 눌러보자. 반가롱 반가롱. 오늘 금요일이에요? 아니요. 오늘 수요일, 목요일. 근데 왜 그게 안 보여? 얼마나 시간이 있어. 감자가. 네. 얼마짜리인가? 왜요? 감자 좋은 거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드세요. 맛있다. 맛있어. 감자 가격 잘 모르겠어요. 저 손 있어요? 주사 안 내요. 이렇게 하잖아, 나는 보통. 한 번 딱 튕겨서 데리고 와요, 누나, 캐리 누나. 근데 마리는 끝까지 끌고 오니까 소리 나는 거야. 나는 물건을 터치하는 거고, 마리는. 그릇을 끌고 오고. 팬을 이제 끌고서 다 같이 많이 가져오려고. 아, 저 언니 큰일 나겠네, 정말. 일단 떡이 너무 맛있어요. 맛 좋아요. 떡도 쫄깃쫄깃. 저희 떡국은 오늘 방앗간에서 직접 만든 가래떡을 잘라서 만든 떡국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고구마, 마탕, 떡국에 두부를 넣는다고요? 거참. 그것도 처음 들어보네요. 특이하네요. 근데 맛은 있겠어. 그럴 것 같습니다. 빨간 고추. 청고추, 홍고추 다 들어있습니다. 청양고추. 아, 전라도에서는 떡국에 두부 넣어 먹어요? 저희 할머니랑 저희 엄마는 왜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죠? 아, 캐리베리 누나, 그래요? 고마워요. 짱짱짱. 캐리 누나, 감사합니다.
캐리누나, 우리 유튜브 완전 열 시청하고 계신다고 칭찬해달라고 그러네요. 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네. 떡국에 굴 넣으면 괜찮다고, 뚜기님이. 굴? 굴?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어요. 굴 넣으면 괜찮은데, 깔끔하다고. 근데 저는 별로, 제 개인적으로 별로. 저희도 두부 넣고 해 먹는데. 경상도잖아요. 그럼 전라도도, 전라도, 경상도 다 뭐, 너나나나 다 두부 넣어서 드신다는 거잖아. 그러면 개치네요. 나는 경상도 살 때, 있을 때 두부 넣어서 떡국 한 번도 안 먹었는데? 두부 한 번도 안 넣어주는데, 딴 데 가도?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두부 넣은 거 맛있어요. 저희 집도 그렇게 먹어요. 설날 제사 끝나고 나오는 두부 처리용이 그렇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아 두부 처리용? 괜찮네요, 두부 처리용. 아, 네, 꽃길님 집만 그런가 봐요. 그래요. 그래요. 그 있잖아, 왜, 바지락 있잖아, 바지락으로 딱 국물 내가지고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나는 약간 국물 있는 거는 바지락. 바지락은 깔끔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바지락은. 친정은 경북, 뭐, 아, 시댁은 경남.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저도 소고기 떡국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요? 고기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국물도 약간 좀 진해지고. 어? 어딘데? 우리 한국 들어왔나? 드디어. 일찍 왔네요, 그래도. 그러게. 예,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냉이. 맞아. 조개 국물은 근데 잘못하면 비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다는 가정하에 맛있지, 그치? 네. 성게알이요. 성게알도 개치긴 하지만 저는 별로. 성게알 그냥 먹기도 아까운 걸 국을 끓인다고요? 아. 성게알 좀 안 비립니까, 제이님은? 네? 제이님은 안 비려요? 그냥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날치알 잘 드시잖아요. 날치알 빼고요. 그럼 날치알은 알 아니에요? 다른 알들. 계란도 먹잖아요. 메추리알도 먹고. 생선알. 오~ 날치알 빼고. 명란 드셨잖아요. 명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뭐라는 거 정말. 그쵸, 날치알만 좀 잘 먹었죠. 알탕도 먹긴 먹어요. 갈치알을 먹어본 적이 있나? 없는 것 같은데. 갈치알도 먹어요? 갈치알 있어요? 알탕은 안 좋아해. 알만 잔뜩 들어있는 막 곤이랑 막 들어있는 거 있잖아. 그건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드디어 마수한 듯. 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아, 여기 있네. 아, 갈치도 알을 먹어요? 꽃길님께서. 그니까 꽃길님 그 아버님이 갈치를 그렇게 잘 낚으시더라고요, 낚시로 해서. 저. 근데 그런 아버님의 따님분이신 우리 꽃길님이 모르신다면 좀 이상하네. 다 제거해서 먹는 거 아닙니까? 나 갈치알을 먹는다는, 갈치알을 본 적도 없고. 신기하네. 갈치알 드셔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갈치알을? 전 안 먹은 것 같아요. 캐비어 맛이 없어요. 입이 고급이 아니라서 그런지. 캐비어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아니, 고급이 아니라 나는 캐비어는 진짜 맛없다. 그냥 그렇던데. 드셔보셨어요? 네. 전 안 먹었는데. 싫어요.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게 비싼 건가. 맛만 봤죠. 맛만. 갈치 낚시 장인의 아버님의 따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저희 아버지가 잡아오면 회로 많이 먹었는데 한 번도 알을 먹어본 적은 없는데요. 아, 나도님도 구워서는 드셔봤대요. 구워서 알. 뭐래? 갈치알. 갈치알을? 예. 그냥 갈치를 구운 걸 그냥 다 드신 건 아니에요? 어? 그러겠죠. 갈치를 드셨겠죠, 일단. 그럼 저도 먹은 것 같아요, 갈치알. 진짜요? 네. 근데 좀 밀어내고 먹어요. 왠지 내장 느낌, 내장 아닙니까? 그거 검은 부분? 검은스름한 부분? 그건 아니죠. 그 알이에요, 그러면?
아니죠. 그러면요? 그건 고도 그냥 살이잖아요. 살 부위만 닭 닭도 왜 퍽퍽살 가슴살 있고 왜 봉 뭐 다리살 다 틀린 것처럼 갈치알은 주황빛이래요. 내장이랑 달라요. 전 성게알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게알 비빔밥 맛있어요. 엄청 먹어는 봤어 근데? 그 초밥집에서 군함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성게알 올려져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것도 약간 복불복이에요. 진짜 신선하게 성게알 먹으면 진짜 달아 고소하고 진짜 정말이야. 달달 고소합니까? 궁금하긴 하네요. 그쵸 나도님 성게알 신선하면 달아요. 그쵸. 그 톡톡 터져요 그것도? 제이처럼요? 뭐라고요? 그래용. 굴을 못 먹는데 성게알은 드신다고? 굴은 먹어요 저희. 저희 그 뭐지? 석 뭐죠? 석굴? 석굴이라고 합니까? 석굴 좋아합니다. 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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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화 짱 좋아해요. 정말. 석화는 없어서 못 먹어. 굴 바다 냄새 난다고? 그것 때문에 먹는 거 아니야, 나도님? 나도님 바다 싫어하세요? 전 바다를 엄청 좋아해서 굴 잘 먹어요. 굴이 또 약간 감칠맛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굴전 이런 거 해놓으면 맛있잖아. 그쵸, 굴전까지는 맛있습니다. 굴전하고 석화 맛있죠. 근데 굴, 국은 별로. 나 석화 진짜 좋아해, 석화. 캐리 누나! 밀지 마세요. 캐리 누나. 이거 감자 재 먹을게요. 그래요. 나도님은 내륙 초녀자 사람이래요. 그래서 바다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왜? 나는 분지에서 살았는데. 나도님? 대구에서 살았잖아요. 저도 서울에서밖에 안 살았는데 바다 좋아요. 멍게 완전 좋아하죠. 저 멍게 엄청 좋아해요. 아 근데 우리 나도님 채팅에 드립을 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이 빨간 아이들은 오이 무침, 오이 겉절이. 맞아요. 다 오늘 다 초코님표입니다. 양념장도. 아 오늘 초코님이 고생하셔가지고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찬조금을 조금 드렸거든요. 아주 조금. 왜냐면 그 직접 아무튼 그래 넘어가야 되겠네. 그쵸, 저 빼고 다 초코님표입니다. 초코님표 제이님. 왜 말을 하다 말아요? 아니야. 오늘 세이님 기분 좋은가 봐, 되게. 오늘 또 맥주 한 잔 하셨, 아, 지금 술 한 잔 하셨다는 것 같아요. 다른 날도 맥주를 마셨어요. 네. 그렇네요. 네. 오늘 좋아요, 세이 누나. 제일 멋진 작품이래요, 제이님이. 웬일이야?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었습니까? 오늘 세이님. 어머. 누가? 우리 두 분이 뭐라고요? 자, 우리 두 분 누나께서 혼자 게임하면서 뭭 저렇게 웃고 떠드는지 동생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면 기분 상하겠죠. 부드럽게 돌려 말할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지 마니? 동생아, 너 좀 조용히 좀 해줄래? 누나 지금 집중이 안 되거든?
시끄러워서 그러는 거잖아. 네. 남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남자 동생 같아요. 응? 왠지 남자 동생일 것 같아요. 게임하면서 막 시끄럽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 추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엄마가 해준 음식이 솔직히 제일 맛있죠, 그죠, 여러분? 맞아요. 남동생? 소음 박살? 아, 근데 그건 게임하고 있을 때 좀 제일 예민하잖아. 근데 말하면 싸울 것 같은데. 근데 이 헤드셋을 끼고 있으면은 자기가 좀 크게 떠드는지 몰라요. 아. 헤드셋 빼고 저를 게임을 하라고 해요, 그냥.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리 조절이 되니까. 신나지가 않잖아, 그러면. 헤드셋에 소리를 좀 줄이라 그래요.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모뎀을 좀 껐다 켜요 한번. 난이 납니다 그러면. 싸움 납니다 그러면. 그날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일단은 지금 막 떠들 시간은 아니잖아. 그죠, 지금 떠들 시간 아니죠. 다들 착하시네요. 저는 못된 누나라서, 냥냥님께서. 짜증 안 내면서 말할 자신이 없어서 맞아요. 일단은, 그땐 제일 예민할 때이기 때문에, 게임할 때는. 그러면은 두부님이 이어폰을 꽂아요. 그것도 나쁘진 않네요. 네. 아니면 휴지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스펀지 기막 있잖아요. 그거라도 끼세요. 근데 한번 웃고 아마 이렇게 막 크게 웃고 끝나면 괜찮은데 계속 그런다면 가서 뭐라고 해야지. 그 약간 갈치 장인분이라고 이상하네. 갈치 낚시의 장인이신 분의 따님 분께서 컴퓨터 선을 뽑아버려야 한다고요. 정말 전형적인 경상도 누나네요. 자, 오늘 떡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 바이바이.